좋습니다. 자, 일단 요 각도를 한번 볼게요. 일단 엉덩이 부분에 보시면 엉덩이 기울기 자체가 약간 조금 차이가 있죠, 그쵸? 이거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서 보고 그리신 그림은 반대로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기울기 파악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요 어깨 부분도 아니면 일부러 조금 대각선 위쪽에서 바라본 듯한 느낌으로 한번 그려보신 건가요? 이렇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시도가 굉장히 좋으세요. 근데 만약에 이거 그대로 이렇게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리셨으면 좀 사실 잘못 그리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기울기를 파악을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기울기를 그대로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더 교정을 하면서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머리, 그리고 머리 중앙에 이렇게 귀, 그리고 뒤통수. 자, 내리고 목. 좋아요. 뒤통수, 그리고 목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일자로 일단 쇄골과 쇄골끝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기울기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일단 기울기를 파악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등에서부터 요 뒷부분에서부터 일단 요 뒤에는 요 근육은 일단 무시를 하세요. 여기서 일자로 내려온 다음에 얘는 근육 때문에 튀어나온 거지 골격 때문에 튀어나온 게 절대 아닙니다. 자, 때문에 일자로 일단 우선 내려온 다음에 여기에서도 한요 정도쯤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죠. 그쵸? 여기 앞부분에서 이렇게 대각선 앞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쵸? 등부분 일단 한번 이렇게 꺾여 주시고요. 윗부분에서 이렇게 3분의 1 윗부분에서부터 꺾여주시고, 요 대각선을 그대로 아래쪽으로 적용. 그리고 얘도 적용. 정확하게 들어가죠? 그쵸? 그, 이 일자 아래쪽으로 내려간 부분 밑으로 적용. 정확하게 들어가죠? 그쵸? 여기서 마찬가지로 일자 아래로 내려서, 여기서도 목 중앙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일자로 내려오죠? 일자로 내려와서 이렇게 적용. 그리고 중앙 정도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대각선으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고, 그리고 일자로 그대로, 일자로 적용. 3분의 1, 이게 3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3분의 2, 3분의 3. 이렇게 뭐, 대략적인 어떤 계산이 딱 나오겠죠, 그쵸? 자, 그리고 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요 대각선이 그대로 이렇게 일자로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일자로 내려오시고요. 정확하게, 인체 도형화 드로잉을 파악하고 그리실수록 인체를 그리는 게 쉬워진다라고 생각하세요. 뭐, 일단, 뭐, 항상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자, 이렇게. 정확한 패턴이 있습니다. 몸이라도, 아무리 복잡하게 생긴 몸이라도요, 정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해서요, 그 패턴대로 그려나가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자, 얘는 이번에는 대각선이 약간 이렇게 쭉 꺾여 있죠. 왜냐면 이쪽 다리가 이렇게 인체 무게 중심에서 살짝 빠져 있으니까 전체적인 무게는 이 다리가 지고 있기 때문에 골반이 위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살짝 골반을 올려주고요. 이렇게 살짝. 그리고 나머지는 반대편을 이렇게 살짝 내려주세요. 그리고 볼록. 볼록. 볼록 튀어나오는 거는 뭐 이렇게 여기에서 근육이 더 튀어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엉덩이랑 비슷한 만큼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동그라미. 자, 코가 살짝 막혔습니다. 이렇게 여기 조금 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야 되겠네요.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그냥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뭔가 내려갔다라는 느낌으로요.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뒷부분 일자로 뚝. 일자로 툭. 그리고 앞부분 살짝 튀어나오게. 그리고, 튀어나오게. 그리고, 여기에 동그라미. 일자. 그리고 반대편으로 얘는 대각선으로 얘는 이렇게 일자 툭. 이렇게 얘가 기울기가 변한 만큼
얘가 요만큼 기울기가 변한 만큼 일자로 가던 애도 그만큼 내려가게 되겠죠. 그쵸? 자,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동그라미 약간 안쪽에서 다리. 자, 툭, 일자 툭. 자, 동그라미 약간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다리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일자 툭. 이렇게. 여기 안 그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뒤꿈치. 좋습니다.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 자, 동그라미가 윗부분에 3분의 1 지점. 자, 이렇게 정확하게 3분의 1 지점 딱돼 있죠? 요 경계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끝부분에서, 쇄골 끝부분에서 이렇게 승모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팔이 그냥 일자로 이렇게 뚝 떨어지죠? 근육의 흐름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전체적인 덩어리만 보시면 됩니다. 근육의 흐름을 신경 쓰는 순간 그림이 딱딱해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근육의 흐름은 신경 쓰지 말고 근육의 팔의 덩어리 두께감 요런 정도로만 신경을 쓰세요. 아, 얘는 좀 두껍구나. 그러면 약간 더 두꺼운 동그라미를 그려주면 되고 요런 식으로요. 약간 더 두꺼운 원기둥을 그려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얇으면 얘는 좀 얇구나 하고 얇은 원기둥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쵸? 약간 뭐한요 정도쯤 튀어나오는. 얘가 너무 뒤쪽으로 약간 밀려낸 것 같아요. 동그라미 한요 정도, 요 정도. 살짝은 들렸으니까요, 뒤꿈치가 한요 정도쯤은 들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가리지 않고 다 공개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요 인체 기법은요, 보통 학원들에서도 똑같이 가르치는 기법이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로우툰 아카데미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한 저만의 그로우툰 아카데미만의 이렇게 그 인체 도형화 기법이 따로 있습니다. 뭐 물론 학원마다 인체 도형화 기법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개발을 시켜서 인체 자체의 흐름을 전부 다 투영할 수 있는, 전부 다 적용시킬 수 있는 인체 도형화 기법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법을 가지고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인체를 드로잉을 하시면 굳이 도형화해서 변형을 시킬 필요 없이 그냥 거기에서 바로 그냥 선만 연결, 외곽선만 연결을 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인체가 돼버리고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주 독자적이진 않지만 그래요. 뭐 그로우툰 아카데미에서 배우실 수 있는 기법이니까요. 인체 도형화, 인체 초급에서부터 인체 중급, 고급 전부 다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원리라던가 아니면 하이앵글, 로우앵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인체 도형화 기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로우툰 아카데미에 들어가셔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